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개변업과 계산, 제조간접비 예정배분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내용이 쭉 전개되는데요. 일단 그 정상 개변업과 계산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개변업과 계산의 경우 그 제조간접비 배부가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제조간접비가 계산도 복잡하고요. 항목도 많아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계산 시간도. 따라서 제조간접비를 사후적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중간에 제조원가에 대한 통제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대략적인 어떤 맥락을 봐야 되는데 제조간접원가를 한 방에 딱 계산하게 되면은 중간에 맥락들을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간접비를 사전에 어느 정도 그 배부 기준 설정을 해놓고서 배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후적으로 이제 맞춰보는 과정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통제 관점에서, 통제 관점에서.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려면은, 좀 미리 사전에 설정된, 제조간접비 배부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실제 적용시키고 나서, 사후적으로, 제조간접비 실제 금액과 비교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련의 절차를 정상 개변업과 계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관련 계산법을 숙지를 하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조간접비 항목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사후에 계산하려면은 효율적이지 못해요. 중간에 어떤 적절한 통제를 위해서 적절하게 산정된 거를 실제와 비교해서 차이분을 조절하는 게 좋다. 그래 있죠? 예.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풀어보고요. 일단 계산법을 좀 알면은 좀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예. 원가는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게더 좋아요. 예. 예정배분에 대한 방법인데요. 이 프로세스를 좀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일단 시간당 얼마, 뭐 직접 노후비의 몇 프로 이런 식의 기준을 먼저 정하세요. 그런 어떤 기준을 예정배분이라고 하는데 예정배분은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예정 제조간접비 총액, 그러니까 예상되는 제조간접비가 있을 거라는 거죠. 요 금액을 예정 기준으로 나눕니다. 제조간접비와 연관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직접 노무 시간이나, 그죠? 그다음에 뭐 직접 원가 등의 어떤 기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기준 나눠요. 그럼 예정 배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뭐 시간당 얼마, 뭐 직접 원가의 50% 이런 식의 어떤 비율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을 실제 사항에 적용시킵니다. 뭐 실제 시간 같은 걸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예정 배분액이 나와요. 그거하고 실제 원가를 비교하시면 된다 이거죠. 사례가 있습니다. 예상되는 제조간접비가 100만 원이고요. 관련 노동시간이 5,000시간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일단 예측을 하는 거죠. 이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데 이 정도 제조간접비가 들 것이다. 시간 얼마 들 것이다.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조간접비가 100만 나누기 500이니까 시간당 200 되게 되죠? 시험에서는 어떤 기준이 주어집니다. 그 기준대로 예정 배부를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배부율이 200으로 주어졌다. 실제 시간이 1000시간이다.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20만 원 되는 거죠. 예, 어떤 이런 식의 사례를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로 외우면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계산을 통해서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제조간접비가 20만 원이 발생을 한 거죠. 예정 배부고요. 그 다음에 예정 배부액과 실제 발생액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일단 예정 배부가 20만 원 있잖아요. 만약에 실제 금액이 뭐 22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예정 배부액이 2만 원 적잖아요. 그죠? 그럼 예정 배부액 과소해가지고 2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2만 원 적잖아요. 그죠? 실제 원가는 22만 원이니까 요 과소 배부액을 예정 배부액에 더해서 최종 원가를 결정하는 거죠. 만약에 실제 원가가 25만 원이다. 아, 다시.
실제 원가가 15만 원이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예정 배부가 더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정 배부가 과대 되겠죠. 과대. 그죠? 그래서 5만 원.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원가에서 마이너스 해야죠. 예정 원가에서 5만 원 빼면은 실제 원가 15만 원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과소 과대 여부가 판가름이 나는데 이 과소과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은 예정 배부를 기준해요. 예정 배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맨 처음에 썼던 기준이 예정이잖아요. 예정. 그죠? 그럼 예정이 컸다, 작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그 과소, 과대 이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을 하는데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 과소면은요 예정에다 더해가지고 실제 금액을 맞춥니다. 그 원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반면에 과대는 줄여요. 그 원가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줄이냐? 그냥 영업의 손익으로 떠는 법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정 배부액 있죠? 예정 배부액이 그냥 원가가 되는 거고요. 매출원가 조정법이 있어요. 매출원가 조정법. 이 부분을 그냥 매출원가로 다 밀어넣는 거예요. 과소 같은 경우는 매출원가를 더하는 거고, 과대 같은 경우는 매출원가에서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총원가 비례법이랑 원가요소 비례법이 있는데요. 얘네들 그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 비례 가지고 이 부분을 조정하는 법입니다. 총원가는 그냥 잔액 자체를 이용하는 거고요. 원가요소 비례법은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 포함된 제조간접비를 또 비교해서 더하거나 빼는 겁니다. 왜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 감안하냐? 제조간접비가 흘러가면은요, 흘러.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가 쫙 응밀되죠, 그죠? 원가의 기본 흐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조간접비가 연관된 게세 군데라 이거죠. 그래서 요세 군데 어떤 금액에 비례해 가지고 예정 배부액을 더하거나 빼서 맞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과소와 과대배부였을 때 과소 또는 과대배부였을 때 분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의하실 거. 이 부분을 이어서 이 부분, 예. 제조간접비 이 계정은요, 그냥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늘어나고 감소하느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예정 배부와 과소 배부면은요, 예정 배부액을 더 늘려가지고 원가를 맞춰야겠죠, 그죠? 예. 그럼 매출원가 증가하거나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증가하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대변에 제조간접비를 넣어가지고 끼워 맞춰요. 끼워 맞춰. 혹시나 또 선생님 원가가 증가하는 건데 왜 제조간접비가 대변으로 가죠?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이거를 늘리고 제조간접비를 줄여야지 금액이 딱 맞게 나온다는 거죠. 과소배부가 저렇게 하면은 과대배부는 붕괴가 반대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매출원가 줄이고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제조간접비를 써가지고 맞추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끝이 없는데 저희 시험과는 좀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이야기 드립니다. 결론만. 그래서 과소배부 하면은 매출원가 또는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증가한다. 과대배부는 그 반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복습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상 문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실게요. 다음은 개변호과 계산과 관련된 설명들이다.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죠? 1번, 직접원가는 추적, 간접원가는 배부. 맞죠? 2번, 조선업, 건설업 등과 같이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이다. 맞죠? 3번,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 모두를 실제 원가로 계산하는 것을 실제 개별원가 계산이라 한다. 맞아요. 4번이 틀리네, 4번. 4번 보시면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을 예정 배부율을 사용해
계산하는 것을 정상개별 원가다. 이렇게 얘기했죠. 정상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만 예정치로 하는 거예요. 예. 제조간접비가 계산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적당히 일단 기준에 썼다가 나중에 조정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1번의 답은 4입니다. 제조간접비만 고려하는 거야. 아시겠죠? 2번 보실게요. 개별원가 계산의 의의, 적용 범위, 종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랬죠. 1번, 고객 주문에 따라 여러 종류의 제품을 소량시 개별적으로. 아, 이건 볼 것도 없이 맞네요, 그죠? 2번, 제조 지시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 지시서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예, 네,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원가 계산은 제조 지시서별로 언제라도 수용할 수 있으므로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 계산 기간이 중요하지 않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작업과 제품, 그 원가가 중요하지 기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기간은 또 많이 걸리니까요. 뭐 그러니 하겠죠. 네. 4번 월말에 완성된 제조 지시서의 제조원가는 월말 제공품 원가가 되며 미완성된 제조 지시서의 제조원가는 완성품 원가가 된다. 그래 있죠? 아, 이게 틀렸네요. 완성된 지시서의 제조원가가 월말 제공품이 아니고 제품원가죠. 제품원가, 그죠? 완성된 건 제품이고요. 미완성된 거는 제공품이 되죠. 바뀌었네요, 이게.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넘어가실게요. 3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개별원가 계산은 각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해서 제품별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맞아요. 2번.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일반적으로 총 원가에 비하여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단일한 원가가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 적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죠. 생산량이 적잖아요. 그죠? 개별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이니까 생산량이 적겠죠? 그래서 3번의 답은 2가 됩니다. 3, 4번은 비슷한 얘기죠. 3번. 완성된 건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거 원가 기본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맞고요. 네 번째. 제품 판매되면은 매출 원가 계산. 이것도 맞죠? 예. 네. 따라서 3번의 답은 2가 되겠습니다. 4번 보시겠습니다. 개별원가 계산에 적합한 내용을 모두 고른 것으로 되어 있죠? 2번이죠. 2번. 주문에 의한 거. 1번하고 3번은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종합원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 공부하실 건데요.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원가 계산합니다. 그리고 개별하고 반대의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4번의 답은 2가 되겠습니다. 5번 보시겠습니다. 대한조선이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동시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대요. 다음 자료에 의해서 예정 배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제조간접비 예정 총액이 33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예정 시간 수가 10만 시간입니다. 저걸 가지고 예정 배부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33만원 나누기 10 하면은 시간당 3.3원이에요. 3.3원. 그럼 5번의 답은 3이 되겠죠? 예정 배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계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보실게요. 개별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는 3일 보험사는
당월 제조지시서 101을 착수하면서 당월이 완성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자를 이용해서 101의 제품 제조원가는 계산하면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죠.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예정 배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예정 배부율을 구해야겠죠. 예상시간이 12만 3천이고요. 예정 노동시간이 600시간이에요. 그래서 12만 3천 나누기 600을 합니다. 계산하면 얼마예요? 시간당 205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조원가를 구하면 되겠죠. 일단 직접 재료하고 직접 노무 35,000하고 25,000이잖아요. 더하면 6만이겠죠. 그죠? 6만에다가 직접 노동시간이 85시간이란 말이에요. 85시간. 그래서 85시간에다가 시간당 205를 곱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품 제조원가가 나오겠죠.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7745가 나와요. 7745. 따라서 6번의 답은 4가 되겠습니다. 4. 그죠? 일단 예상액하고요. 예정 시간을 이용해서 배부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시간에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예정 배부액이 나와. 그리고 전체 효과 나오겠죠. 넘어가시겠습니다. 답 4번이고요. 7번 보실게요. 대안의 제조 지시서 넘버의 원가로 오른 것으로 되어 있죠. 제조 간접비는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예정 배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정 금액 보시면 다음과 같죠. 노무비 총액이 100만 원이고요. 제조 간접비 총액이 4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무로 나눕니다. 40 나누기 100. 그 0.4가 돼요. 이 얘기는 뭐다? 직접 노무비의 40%를 배부하시오. 이런 의미죠. 그래서 5의 자료 보면은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자료 나와 있단 말이죠. 저걸 이용해서 문제 푸시면 되겠다. 직접 재료하고 노무 더하면은 9만 더하기 5만이니까 14죠. 14고요. 그 다음에 직접 노무가 5만이에요. 여기다가 0.4를 곱하는 거죠. 14 더하기 2니까 16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조원가는 3번 16만 원이 되겠죠. 그죠? 7번의 답은 3이다. 이게 3. 이해 되시죠? 예. 계속 풀어보면요. 패턴이 되게 비슷하다는 걸 알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론 내용을 많이 안 봐도요. 금방 다 풀 수가 있어요. 8번 보십니다. 신라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비의 120%로 예정 배부하고 있대요. 다음 자료에 의해서 그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되어 있죠? 딱 보니까 예정 배부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하고 직접 노무 실제 쓰시고요. 제조간접비는 예정 배부액을 쓰세요. 여기 보시면 위에 예정 배부라고 써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기초하고 기말을 더하고 빼야겠죠. 그래서 11,000원 빼기 5,000 일단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재료하고 직접 노무 실제 금액 더합니다. 저 두 개 더하면 35,000이에요. 그죠? 35,000. 그리고 노무비에다가 120% 예정 배부 합니다. 1.2죠, 1.2. 곱하기 1.2,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은 제품 제조가가 나오겠죠, 그죠? 예. 자, 계산해보면 얼마일까요? 계산해보면은, 46,000에 12,000, 빼기 5,000. 그래서 53,000 됩니다, 53,000. 53,000이니까 8번에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됐나요? 개별, 정상 개별평가에서는 예정 배부액을 씁니다. 설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 금액이 나와 있어도요, 처음에 예정 배부한다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걸 쓰는 게좀더 정확할 거다 이거죠. 그래서 8번의 답은 3이다, 이거 3. 9번 보실까요? 좀 지우갈게요. 9번 보시죠. 다음은 상공의 9월 원가 계산 자료하고 제품 계정이랍니다. 9월에 매출 원가를 계산한 금액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매출 원가를 계산하려면은요, 일단 완성된 거를 고려해야 됩니다. 완성된 거. 그죠? 완성이 돼야지 그거를 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 완성품 금액을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전년도 전월에 이월된 거랑 직접 재료 직접 노무 배부액 이걸 다 고려를 해요. 2431이니까 완성품 금액이 100만 원이죠, 그죠? 100만 원이에요. 제품 보시면은 전월, 이월, 차월, 이월 있죠? 전월은 기초고 차월은 기말 재고란 얘기입니다. 매출원 가고 가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기초 제품 더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말 제품 뺀다는 거죠. 그럼 150에서 30을 빼니까 매출 원가가 얼마 나와요? 120만 나오죠. 120만. 기초 재고 더하기 제품 제조 원가 빼기 기말 재고. 매출 원가 나오죠. 120. 따라서 9번의 답은 3번이에요. 3번. 3번 120. 예,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보실게요. 경기가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자료가 쭉 나와 있대요. 경기가 직접 노무비 50%를 제조간접비로 배부하고 있답니다. 가공 중에 있는 유일한 작업인 제조지서 100호에는 제조간접비 1000이 배부돼 있대요. 이때 그 100호에 부과될 직접 재료는 얼마냐 이렇게 되어있죠. 조금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일단 그 전체 투입 금액이 얼마인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완성된 거, 미완성된 거 한번 구분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그 투입액이 얼마죠? 3월 1일 만 원에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비는 예정 배부예요. 예정 배부. 그죠? 네. 이거 한번 다 더해 봅니다. 그래서 만 원, 3만 원. 28,000 더 하고요. 직접 노무비 50%니까 제조 간접비는 28,000 곱하기 0.5, 14,000 되죠. 물론 이제 그 여기 자료하고 똑같긴 한데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계산을 더 해보는 거죠. 이걸 다 더해요. 그리고 이제 판매된 거 있죠. 판매된 거. 제품은 대체된 거. 판매 아닙니다. 제품은 대체된 거. 그걸 빼요. 그러면은 기말 재고 남겠죠. 투입된 거에서 완성된 걸 빼면은 완성이 안된게 나올 거 아닙니까?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4만에 42,000, 82,000, 82,000에서 7만을 빼면은 12,000 되겠죠, 그죠? 기말 재용품이 12,000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되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거란 말이죠. 일단 제조간접비 1000이 배부가 됐답니다. 직접 노무에 50% 배부되니까 직접 노무는 2000 되겠죠, 그죠? 2000 곱하기 0.5 하면 1000될거 아니야. 그럼 직접 재료비가 얼마 나와야 되죠? 그죠? 9000 나와야지. 그래야지 직접 노무랑 제조간접비 다 합쳐가지고 12000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직접 재료비가 얼마냐면은 9000원이다 이겁니다. 9000원. 9,000원이면은 답이 1번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도록 할게요. 11번인데요.
대안이 예정 제조 간접업과 배부를 적용한답니다. 예정 노무 시간이 3만 시간이고요. 예정 제조 간접비는 150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예정 배부율이 150 나누기 3만 해가지고 시간당 30대죠. 그죠? 30.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 노무 시간이 2만 8천이에요. 그러면은 예정 배부액은 얼마가 되죠? 예정 배부액은 84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럴 때 예정 배부 시에 회계 처리 오른 게 뭐냐 이거죠. 30이 아니죠? 150만 원 나누기 3만 원 50이죠, 50. 예. 수정할게요. 50. 그럼 84가 아니고 140이네. 그렇게 되겠죠? 일단 예정 배부액이 140만 원이에요. 그죠? 150만 나누기 3만 하면 50이니까, 그걸 기반으로 계산하면은 140이 되죠.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의 회계 처리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일단 140만 원을 고르셔야 됩니다. 140만 원. 그죠? 140만 원 골라야 되고요. 그리고 제공품으로 대체가 된 분기를 찾아야겠죠? 그럼 2번 되겠네, 2번. 그죠? 제공품이 차변에 나와야 그 제공품 대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제공품이 없어지는 거니까 말이 안 돼요. 원가가 투입되면 제공품으로 다 바뀌잖아요. 그죠? 네. 11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일단 배부액 계산하는 게 관건이겠죠? 12번 보실게요. 요거는 과소, 과대배부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예정치를 기준으로 하세요. 예정치. 처음에 쓰였던 게 예정치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그게 적다, 크다 판단하는 거죠.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 배부하고 있대요. 추정 제조간접비 총액은 25만 원이고 추정 노무시간은 10만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추정을 통해서 그 예정 배부율을 구할 수 있죠. 25만 나누기 10만이면은 시간당 얼마요? 시간당 2.5죠? 2.5. 여기다가 10만 5천을 곱합니다. 그리고 실제 금액을 비교를 해요. 그러면은 뭐 예정 과소나 과대 여부가 나오겠죠, 그죠? 계산은 얼마예요? 2.5 곱하기 10만 5천. 그러면은 얘는 26만 2,500입니다. 그리고 실제 금액은 26만 원이라 했죠? 그럼 예정치가 더 크죠, 그죠? 그러면은 과대배부 해가지고 여기서 이거 빼면은 2,50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2,500 과대배부 답 이렇게 나오죠? 그럼 12번에 다음 몇 번이에요? 3번 되겠다, 이거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인데요. 고조선은 정상원가 계산 적용하고 있다. 정상 개별원가 쓴다는 얘기죠. 예상 제조간접비가 5만 원이고요. 예상 노동시간은 1000시간이래요. 그러면은 배부율 얼마요? 시간당 50이죠. 50. 5만 나누기 1000이니까요. 제조간접비의 실제 발생액은 8000, 실제 발생액 노동시간은 170이래요. 그럼 예정 배부가 50 곱하기 170 해가지고 8500 나오겠죠, 그죠? 자, 배부에. 그리고 실제 금액은 8000이라고 했어요. 8000. 자, 이렇게 된다면, 과대 과소 배부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있죠. 배부액이 5처럼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과대 된 거죠. 과대. 과대 500.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예. 네. 그럼 13번의 답은 몇 번이죠?
4번이에요, 4번. 5배 과대 배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4번 보십니다.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경우, 다음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일단은 배부 차이가 차변에 생겨서 차변에 차이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 계정이 매출원가 만이네요. 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매출원가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예정 배부가 너무 크다는 거죠. 예정 배부가 과대 그 얘기네요. 그러면은 과대 배부 차이액을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가겠죠, 그죠? 그럼 14번에 다 몇 번이죠? 그러면은 14번의 답이 3번인가요, 3번? 맞죠? 14번의 답은 3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15번 보실게요. 예정 배부한 제조간접비가 12만 3천 원이나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는 10만 5천 원이 이렇게 되어 있죠. 배부 차이를 회계 처리하는 분계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정 배부가 적어요. 그러면은 원가를 더 늘려야겠죠, 그죠? 원가를 더 늘려야 되니까 2번 되겠습니다, 2번. 예. 매출원가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16번 보실게요. 제조간접비는 예정 배부액을 쓰고 있고요. 예정 배부법을 쓰고 있고, 예정 배부액은 30만원이나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는 25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으로 되어 있죠. 단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비례 배분법을 이용하여 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정 배부가 크니까요. 과대 배부죠. 과대 배부면은 5만원을 줄여야 돼요. 예정 배부액을 줄여야지 제조간접비가 맞죠? 비례 배분법을 쓴다고 했습니다. 비례 배분법. 비례 배분법이라는 거는,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금액을 줄인다는 거죠. 전체 금액이 5만원 감소니까,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금액 또 다 줄어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감소한다를 찾으면 돼요. 감소한다. 그러면 16번의 답은 4가 되겠죠. 4. 그죠? 맞나요? 네. 16번의 답은 4가 되겠습니다. 17번 보시죠. 대안이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를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대요. 예정 배부한 제조간접비와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와의 차액을 조정하고 있다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이 뭐냐 이거죠. 여기서 초과배부, 부족배부라고 나와 있는데, 초과배부는 과다배부라는 거예요. 과다배부. 부족배부는 과소배부라는 얘기예요. 과대배부 되면은 이 부분을 마이너스 해야 되죠. 그러면은 원가가 줄거나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가 줄어요. 부족이면 늘려야 되죠? 그럼 매출원가가 증가하거나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를 늘려야 됩니다. 1번하고 2번 보니까요. 이게 반대로 되어 있죠? 초과 배부일 때는 하향이고 부족 배부일 때는 상향이에요. 바뀌었어요, 지금. 3, 4번 보니까 초과 배부의 상향, 부족 배부의 하향, 상향이 되어 있죠? 부족 배부는 늘린다고 했으니까
17번의 답은 4가 되겠습니다. 4. 옳은 설명은 4가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18번 보실게요. 대한전자는 제조간접비 배부차를 조정하기 전에 제공품이 제품의 기말 재고가 각각 320, 160이었대요. 그리고 매출원가는 1120이었답니다.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금액이 나와있네요. 제조간접비의 과대배분액이 80원이다 이거예요. 비례배분법에 의해서 조정하면은 제공품의 기말 재고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있죠. 과대배부가 80이면은 마이너스 됩니다. 마이너스.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비율로 마이너스 되겠죠. 그래서 320, 160, 1120 이렇게 있는데요. 요 다 더하면은 480에 1120이니까 1600, 1600. 그래서 마이너스 80 곱하기 320 나누기 1600 이렇게 하고요. 마이너스 80 곱하기 160 곱하기 160 나누기 1600. 마이너스 80 곱하기 1120 1600 이렇게 가지고 다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일단 제공품은 얼마가 돼요? 320 나누기 1600 하면은 20%잖아요. 20%죠? 80 곱하기 20% 하면 16원이죠? 320 빼기 16원이면은 304원 나, 304원. 일단 제공품의 기말 재고는 304원이니까 2번 되고요.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나머지. 80 곱하기 160 나누기 1600 하면은 8이거든요. 8? 이게 10%니까. 160 빼기 8하면 얼마요? 152야, 152. 그 여기는 어때요? 20%, 10%니까 여기는 70%죠. 80 곱하기 0.7 하면 56이에요. 그래서 1120에서 56을 빼면 얼마야? 그러면은 1064인가요? 그죠? 이렇게 잔액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2번 되겠어요. 2번. 됐죠? 예. 이렇게 해서 그 개별원가 계산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조간접비를 적절하게 배부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정 배부하는 거 기억하시고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시험을 잘 나온다는 거죠. 그죠? 예. 또 말문제도 좀 있으니까 좀 잘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